확실하게 지켰다 등등 문재인 의원의 대화록 관련 발언도 미묘하게 시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발언이 어떻게 변모해 왔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그 회의로 최종적으로 감수하고 북한과 대화할 때 참고하라고 정부 보존기록으로 남겨두고 놓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금년 6월 26일 성명서죠.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사실이라면 정치를 그만두는 것으로 책임지겠다. 내용을 모르니 나중에 알아보고 말하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대화록은 있고 NLL 포기 발언은 없었다. 자, 이렇게 미묘하게 조금씩 바뀝니다. 아마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금 국가기록원에 있는 대통령 기록물을 보게 되려면은 국회 3분지 2의 동의가 거쳐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거의 헌법을 바꾸는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운 것을 설마 드러날 수 있을까라는 발언, 자신감 있는 발언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 내가 넘겼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3분지 2 동의가 됐고 국가기록원을 열람하게 됐지 않습니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계속 말이 바뀝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일이 드러나니까 계속 후퇴하다가 어제 기자회견, 검찰청에 들어가서 나오는 기자회견에서는 마치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의 일인 양 얘기합니다. 이건 정치인의 자세도 아닐 뿐더러 대통령 후보로서의 책임감 있는 발언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하를 괴롭히지 말고 나를 소환해라. 그게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말은 네. 사실. 근데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문재인 의원 본인도 문제지만 부하들도 참 문제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서 국회의원이라고 하지만 밑에 있는 후배들을 부하라는 표현을 잘 안 쓰는데 뭐 부하들 괴롭히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는 문재인 의원도 말을 많이 바꾸셨지만 부하라고 지금 통칭하는 청와대 사람들, 노무현 정권의 청와대 사람들도 정말 말을 많이 바꿨습니다. 저는 어떻게 저는 이 문재인 비서실장과 이 노무현 정권의 청와대가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이끌어왔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이 사초 실종 논란이 있고 난 뒤에 청와대 사람들이 각각 어떤 말들을 했습니까? 처음에 아 이거는 삭제 자체가 안 된다. 기능이 없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다. 그랬다가 어떤 사람들은 아 내가 넘겼다. 어떤 사람은 내가 국가기록원에 가면 사흘 내에 찾겠다. 그리고 찾으라고 하니까 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관여했던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김만복 전 국정원장, 심지어 이재정 장관은 국회에서 NLL에 대한 이 대화 자체가 없었다고 한마디도 거짓말을 했다가 네. 뒤에 뾰록 났고 또 김만복 전 원장 자기가 이 국정원이만 생성한 이 회의록 모른다 그랬다가 자기가 사인한 게 들통하니까 또 사라져버립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집단이 노무현 정권의 이 NLL 대화록과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 통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거나 또는 무능했거나 몰랐거나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부하를 괴롭히지 말고 아니라 부하들과 나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국민들한테 참여를 해야 됩니다. 문재인 의원은 이런 말을 할 때가 지금 아닙니다. 자료는?